자, 275페이지 취소죠. 의인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철회가 나오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를 하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뭘 하는 거죠? 취소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수 있다.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취소는 할수 있지만 뭐는 못하죠? 철회는 못한다.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같은 점인데 차이점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해제할 때 22일 날 수업할 때 그때 해야 돼요. 오늘 철회만 보고 넘겨보시면 해제도 22일 날 수업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6페이지의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 강의 취소 나눠놨는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먼저 취소고 제한능력, 차기 사고, 강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7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취소권자를 들어갈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뭐죠? 정해진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세 번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네 가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 정도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취소의 방법에서 1번. 취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다. 이게 뭐죠? 취소의 대상이고. 취소의 방법, 원칙이 나오는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제한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번, 재판을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게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죠. 규정 보시면 2. 재판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 그러나 재판상 취소는 소로서 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해행위의 취소. 혼인 이방이 나오는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사해 개념은 우리가 통종업이 표시할 때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했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3번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에게 또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정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인 병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요 매매 계약의 상대방인 누구에게요? 을에게 취소를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효과입니다. 1번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서 내용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3번 취소의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요. 특징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에 반해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지만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만 제3자가 악이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당이득 반환이죠. 일단 취소는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줬고요. 또 을이 갑에게 자전거의 매매 대금 5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미성년을 이유로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을은 이 자전거를 그대로 뭐 해줘야 돼? 반환해 줘야죠. 왜냐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갑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한 후에 50만 원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50만 원 중에서 소비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이 5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20만 원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먹느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10만 원은 학원비를 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어머니 병원비로 썼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이랬을 때 갑이 돌려줘야 될 돈은 3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거 유흥비로 쓴 것만은 소비된 거고요. 학원비로 냈다, 병원비로 냈다, 생활비로 썼다.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돈에서 병원비 10만 원이 나가게 되면 갑의 다른 재산에서 10만 원이 들러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소비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세이브 되어 있는 거죠. 이 돈에서 학원비가 10만 원 나가면 1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돈에서 갑의 재산 중에서 10만 원이 뭐가 돼요? 세이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술 처먹고 도박하고 춤추는 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이 뭐로 보냐면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엽기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술 처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돌려주면 되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비로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말 연시 되면은 요새 우리가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뉴스에 보도도 안 되는데 뭐 미성년자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이런 게 꼭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느냐? 술 좋아하는 게 무엇이 아니라 변호사가 시켰다 이런 얘기죠. 변호사가 어떻게 너 있잖아. 너 그거 왜 훔쳤냐고 물어보면 술 먹으려고 훔쳤다 그래? 술 먹었다 그래? 그래야 뭐예요? 안 돌려줘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여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비가 필요해서 물건 훔쳤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돈은 뭐죠? 현존 이익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취소는 뭐 일부 모여 갔다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일단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무슨 유효냐면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취소권자의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취소권자 일방적 의사표시고 즉 취소권의 뭐죠? 포기를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뭐죠?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에서 추인권자가 나오는데 일단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2번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지만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능력자가 된 후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명백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추인하겠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기를 벗어난 후 사기당한 줄 알면서 비로소 추인하겠다고 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취소 원인이 뭐죠? 종료한 후에 해야 되고 넘겨보시면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야하고 추인의 효과 1번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면 다른 사람의 취소권도 뭐죠? 소멸한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근데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할 거고 넘겨보시면 284페이지에 146조가 나오네요. 284페이지에 146조 보시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고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무효에서 무효의 다시 말하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요. 넘겨보시면 286페이지입니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 해가지고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면 불법 원인급이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의 주장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꾸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량하셔서 누가 보호를 안 받으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통정어의 표시와 비진의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이중효의 문제는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섯 살 먹은 꼬마다. 다섯 살 먹은 꼬마니까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또 가만 보면 다섯 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뭐이기도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니까 의사 무능력자로서 뭐일 수도 있는 거죠? 무효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라든 무효를 주장하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행위, 다섯 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요 한 가지 행위는 취소 사유도 되고 무효 사유도 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정어휘 표시와 비진입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나오는데요. 당연 무효는, 재판상 무효는 우리 시험범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당연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나오는데 137조만 이해를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대구에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근데 공원이 이렇게 큰 공원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원 한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갑이 고민해 보니까 이 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원 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다가 휴게소 매점을 만들면은 짭짤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구시에다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 안에다가 매점을 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어떤 회답이 오냐면 당신 짠 전체를 기부채납 증여를 하면 우리가 매점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라고 대구시에서 회신이 와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구시에다가 그냥 다 주고 그냥 매점이라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쓸모없는 땅이니까 갑이 전부를 다 증여를 하고요. 요 일부분에 대해서 매점 허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장사가 생각처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뭐가 문제임을 알게 됐냐면 나중에 요 매점이 들어가는 땅만
증여하면 되는 거고요. 요 매점이 안 들어간 요 땅은 증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매점이 아닌 요 부분에 대해서 갑이 대구시한테 돌려달라고 뭐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구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구시는 137조 본문을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구시는 이런 거죠. 좋다. 네 말대로 요 부분을 증여한 것은 무효가 맞다. 근데 문제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땅을 전부를 다 반환해 줄 테니까 너 매점 관둬라 라는 회신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갑은 그게 아니잖아요. 갑은 매점은 짭짤하게 장사가 잘 되니까 매점은 계속 뭐죠? 운영을 하고 무효인 부분만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 사람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뭐죠? 땅을 다 주고라도 뭐죠? 매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죠? 배가 따뜻해지니까 무효인 부분은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니까 뭐죠? 그래 알았다. 땅 다 줄 테니까 너 매점 관두라라고 뭐죠? 회신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대법원은 137조 단서를 적용해 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37조.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요 땅을 전부를 다 주고라도 증여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부분을 빼고 요거만 증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죠? 할 사람인 거죠. 다시 보라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뭐 할 사람이에요? 증여할 사람인 거죠. 따라 이때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나머지 부분은 뭐죠? 무효가 되지 아니하니까 요 무효인 부분만 뭐죠? 무효고 요거는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결국 대부분 입장에서는 대구시는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 뭐죠? 땅을 돌려주고 요거는 뭐죠?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갑은 뭐죠? 매점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요건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도 안 할 겁니다. 한번 쭉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오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이건 오늘 못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들어갈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292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으로 갑니다. 자, 292페이지 오시면 무효행위 전환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138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일단 법률행위가 무효한데 다른 법률이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이것이 무효인 줄 알았으면
다른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유효한 다른 법률에게 뒤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무유형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타인의 자를요, 친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뭐로선 유효하냐면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한데 일종의 뭐죠? 무유형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양자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아이를 분명히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뭐로 입적시키죠? 친자로 입적시키죠? 무효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양자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무효한 법률이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뭐죠? 전환이 되니까요.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보면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그 입양기관에 알아봐가지고 미혼모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죠.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뭐죠? 친자로 이제 입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친모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양부모한테 내 아이 돌려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양부모 입장에서는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없어서 애를 데려와서 키웠지만 이제는 뭐죠? 남의 자식이 아니라 뭐죠? 친자식 못지않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못 돌려주겠다고 거부하니까 이 친모가 요 아이를 찾아가서 아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엄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꼬드겨가지고, 요 양부모한테 고소를 합니다. 공문서 부실 기재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를 이제 출생신고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할 때는 뭐죠? 공문서잖아요? 근데, 그 양부모가 뭐죠? 친자식도 아닌데 뭐죠? 친자식으로 신고한 거잖아요. 이건 형사적으로 뭐죠? 공문서 부실기재죄. 그래가지고 친모가 그 아이를 꼬드겨가지고 양모를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뭐가 되냐면 그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뭐지? 아무튼 유죄이긴 한데 뭐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죄이긴 하지만 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뭐 댓글에 그 친모한테 나쁜 년 그지 같은 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요 아이를 범죄잖아요. 친모가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데려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친모나 아이 측의 주장처럼 요거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그렇지만 뭐로선 유효한 거죠? 양자 입장에서는 무효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 아이는 생모가 뭐 할 수는 없어요. 데려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우리 판례는 뭐로선 유효하냐면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무효행의 전환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출생자라는 말은 우리 흔히 쓰는 서자, 뭐 세컨드 아들 뭐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워서 병 사이에 A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통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갑을 사이 난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혼인에 의해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킨 거죠. 이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A는 갑을 사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느냐. 이 입적 자체는 무효지만 갑이 A를 인지한 것으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인지라고 해요. 따라서 A는 갑을 사의 자식은 아니지만 갑이 A를 자신의 자식으로 뭐한 거죠? 인지한 것이니까 갑이 돌아가셨을 때 A에게도 뭐죠?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죠? 무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념만 잡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4페이지에 추인의 무행에 뭐가 나오냐면 추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법조문이 나와있죠. 자, 무행이 추인해가지고 139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무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뭐 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인정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정어의 표시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인데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갑이 야 이거 진짜 내가 너한테 팔면 안 될까? 추인하자고 했더니 을도 좋다 그러자라고 추인한다고 했더라도 이 무효인 매매 계약이 뭐로 바뀌진 않아요? 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때는 새로운 뭐로 보죠?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 을이 추인하겠다 그래서 무효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요 시점에서 갑과 을이 새롭게 매매 계약을 뭐죠?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뭐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했다면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으로 봅니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규정 나와있고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1번 무효임을 알면서 뭐죠? 추인하여야 한다. 2번 당사자가 무효 원인에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뭐죠? 구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매매는 무효지만 두 번째 매매는 뭐죠? 요건을 구비한 뭐죠? 유효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3번 추인의 효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를 향하여 유효로 되며 수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가 당사자가 2000년 3월 20일 이루어진 가장 매매를 2008년 3월 20일 추인하면 그 매매는
2008년 3월 20일부터 유효한 매매 행위로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를 하고 새로운 요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을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 아, 우리 통설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추인하면서, 야, 굳이 이거 말수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요 무효였던 것을 그냥 유효로 바뀌자라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정해보면. 무효인 매매 계획을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인한 시점에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30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오죠. 부속 약관이라는 걸요 줄여가지고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관이라는 말은 부속 특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총 세 가지입니다.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은 부담부 증여할 때 부담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라면서 특별히 부담을 뭐예요? 부속시켰어요. 그럼 이건 뭐죠? 부속특약이니까 뭐죠? 부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조건과 기한 두 가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부속 특약을 특별히 뭘 하냐면 부속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은 뭐죠?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나뉘냐면 이렇게 나뉩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미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요, 이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뭐죠? 기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이건 뭐죠? 기한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뭐죠?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하겠어요? 죽을 테니까요.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다른데, 내일 비가 오면 이랬다면 이거는 뭐냐면 조건이고요.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는 건 뭐죠?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지만 언젠가는 비가 뭐죠? 반드시 올 테니까 비가 오면 이런 뭐가 되죠? 기한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기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이것도 냈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1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시기고요. 내년 10월 30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죠? 종기라고 하고, 이 우리가 뭐라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초죠. 자, 이거 쭉 볼 겁니다. 자, 301페이지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성질해가지고 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내는 형태가 뭐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말은 뭐죠? X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앞에 그죠? 앞에 집니다. 그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말은 뭐죠? X입니다. 왜요?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에 붙여야 되고요. 세 번째,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했다면 그것은 뭐죠? 별개의 계약인 거죠. 부속특약일 수가 없는 거죠. 부속특약이 되려면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넘겨보시면 조건과 기한은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은 내기의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조건과 기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라면 뭐가 될 수 없냐면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조건이 나오죠. 자, 의미다.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박스미스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서 1번, 공익상의 불을 허용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올해도 또 시험료 나왔죠.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이죠. 아들 셋 나면 결혼해 주겠다.
반사회적이죠. 그죠? 그죠? 뭐 월 500씩 벌어 오면 결혼해 주고 있다. 이런 거 다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우측에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의 종류해가지고 정지조건, 해지조건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정지조건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장래일,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또 해제 조건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장래,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이 개념 잡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닌데 혼동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우리는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인 각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미래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거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시점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치환해가지고 이해하셔야 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양가리 1번에서 정지조건이잖아요. 정지조건 읽어볼게요.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료로 쓰니까 정지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뭐죠? 정지조건이구나. 이렇게 현재 시점을 치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현재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뭐죠?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이 얘도 보시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는 말은 물론 미래에 효과가 없어지니까 돌려준다는 얘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금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뭐냐면 정지 조건이다. 왜냐하면 합격하면 1억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뭐죠?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1억을 증여하면서 너 혹시라도 불합격하면 요 1억 돌려줘야 돼 라고 했다면 요거는 뭐죠? 해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꾸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느 시점으로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의조건하고 비수의조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기초강의니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개념이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조건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수의조건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순수 수의 조건이 있거든요. 순수 수의 조건. 자,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내키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런 거죠. 기분 좋으면 너한테 5억 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이 내켰는지 안 내켰는지는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증명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인데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면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쉬워요.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내가 너한테 뭐 꿀단지를 하나 사다 주겠다 라고 얘기했다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않을지 누구 마음이죠? 내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것도 뭐죠? 수의 조건이긴 하지만 제주도를 여행한다는 무엇이 포함돼요?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입증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순수 수의 조건은 뭐죠? 무효고 조건 성취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다른 객관적 사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단순 수의 조건은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우선 조건이죠. 일단 우선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연현상입니다. 뭐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가 없으니까 뭐죠? 비수의 조건이고 우선 조건인데 주의하실 것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우리가 뭐죠? 우선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비수의 조건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걸 우리가 뭐죠? 이것도 뭐죠? 우선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예인들 잘 모르겠는데 뭐 A라는 연예인하고 B라는 연예인하고 둘이 사귀는 사이래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같은 생긴 거 둘이 결혼할까 하다가 이제 내겠죠. A와 B가 혼인하면 10만 원 뻥 하자라고 했다면
계약은 제 친구하고 저하고 한 거고 조건 성취할지 안 될지 누구 마음이죠? A 마음이고 B 마음이고 이건 뭐죠? 제3자 의사이니까 이것도 뭐죠? 우송 조건이고 비수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혼성 조건입니다. 물론 이거 유효합니다. 그렇죠? 혼성 조건이라는 말은 짬뽕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죠? 혼성 조건이라고 하고 이것도 뭐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볼 건데요. 3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갑과 결혼하면 물론 내가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의 측면이고요. 갑이 결혼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 측면이죠. 그래서 이건 뭐죠? 혼성 조건인 거죠. 계속 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내가 을과 동업하면 내는 뭐죠? 당사자죠. 내가 동업할지 안 할지는 내 마음 당사자 마음이니까 뭐죠? 수의 조건 측면이고 을이 동업을 해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을의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비수의 조건적 측면이니까 혼성 조건이고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념이니까 슬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오는데 이 가장 조건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